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26장 끝부분에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미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 사울과 아브넬과 모든 군사들을 다 잠들게 해서 자기가 능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곳에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를 그 손에 붙이게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의지함으로 그 기름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2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다윗은 그 입으로 말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쫓아다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선견자 갓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사울의 쫓김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서 능히 지키시고 능히 보호하시고 누구도 그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댈 수 없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왜 성령을 내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나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다윗이 그것을 믿고 유다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사람이 그가 어디 있는 것을 일렀어도 주님이 그를 보호하였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생각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경험을 합니다. 아, 주님이 이런 것도 해주셨어, 저런 것도 해주셨어. 그런데 이렇게 다윗에게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치고 무엇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분명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행보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니 이때까지 지켜주신 여호와께서 왜 다시 사울에게 붙잡히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각에 지금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의 손에 후일에 내가 붙잡힐 거야. 그럼 처음부터 주님은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은 시작하시니가 절대로 그 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만 그 행복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옆에서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지 거기에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내가 또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믿음이 아닌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답답해요.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데 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한 길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라 그런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 가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가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사단에게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내가 피하면 이제 사울이 찾다가 나를 찾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받은 기름부음은 어디 갔고, 그가 경험한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어디 갔고, 그가 고백한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함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그 고백의 말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나아가야 갈 것을 순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찾아왔을 때? 정적인, 인간적인 정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마음이 찾아와서요. 뭔가 내가 돕는다고, 내가 뭔가 잘해준다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곳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결국 고난 속에서도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고난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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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면 그곳에는 풍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간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누가 찾아와요? 마귀의 역사가 찾아오죠. 피해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그와 같은 일에 행하느냐, 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릅니다.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다 똑같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을 하고자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밤에 사라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결국 그 약속을
완전히 버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행보를 할 때 정말 잘 유념하세요. 내가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책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서 간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그곳에 심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기근이 심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거기서 건지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그가 한 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합니다. 이게 인생의 부족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 짓을 그 아들이 똑같이 해요. 대를 이어서 합니다. 반복해서 하고 대를 이어서 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생각해요? 그가 한 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한국말로는 그냥 좋으리로다지만 영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예요.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예요. 이게 얼마나 불신이에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예요. No other way.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There is no other way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땅에 가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이 있었던 곳과 다윗이 서 있었던 곳을 멀게 해주셨어요. 길이 다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 하면서 왜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죠.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정말 이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유다를 떠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았을 때도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고 했죠. 결국은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간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지금 할례받지 않은 이 인생들을 그렇게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겠다고 나아갔던 그가 이제 그것을 피하는 자기가 선택된 땅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땅, 그 빛의 세계에 속한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땅,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보다 내 육체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거기에 1%라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블레셋 속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바꾼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하세요. 내가 육체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바꾼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또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그 블레셋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다 그 죄에 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엘을 데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 가드 땅 아기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가니까 다윗의 선택이 옳다라고 따라갔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가 따라간 육신의 생각을 함께 동참해서 모두가 함께 그 길에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한 것을 가르쳐준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한 가정의 머리인 남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다른 자기의 가족들도 똑같이 죄의 길에 서거나 아니면 믿음의 의의 길에 서거나 이것이 동참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놓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해주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어요. 문제는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느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의 선택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은 영적인 주인을 섬기는 거로 이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이 그 열두 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말했고 그 장로들이 다 그들에게 또 전달하면서 결국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함께 광야를 통과할 때 분명히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았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졌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다 그 애굽의 군사에서부터 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어 밀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앞에 길이 열렸고 뒤에 그 악한 애굽의 군사들은 막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였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들이 부르트지도 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걸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에부터 4절에 말씀할 때 다 한 가지로 하나를 묶어서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26절 마지막을 말할 때 저희가 길을 말했잖아요. 길이 다르다는 거, 소속이 다르다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소속했으면서 왜 금방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끝까지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에 들어갔다면 끝까지 유다 땅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아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한 리더십 안에 한 예수님 안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와 신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갚으시는 분이고
그의 보호함을 믿고 맡기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시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외면하십니다. 왜? 죄를 진 그 순간에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서부터는 떨어진 자요.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되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정을 따라가지 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아주 민감하게 실수하는 그 부분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랬으니까 형제를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때에 정적인 게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고 잘못 선택할 때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서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여자 아비가엘이 그냥 따라간 것처럼 주인이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지금 내 주인 노릇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에스겔서에 내 생물이 나와요. 이 내 생물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랍들이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함께 나아가되 곧바로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지 아닌지 모르는 순간에 내 육의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치고 들어와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내 의의가 발동을 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반드시 유혹이 와요. 왜?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내 의를 따라가도록 치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민감할 정도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육이 죽어야 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육이 치고 들어오면 내가 아직도 육이 이렇게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나이가 주장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몸이 자라날 수 없다고 해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마디나 힘줄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래서 머리와 연합되어져서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너뿐만이 아니라 나, 너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잡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올라올 때 순간에 그 육체의 생각은 두려움도 줄 수 있고 또 뭔가 의기충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면 함께 우리가 나아가고 한 영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제대로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냐고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인 거예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이 알려지니까 사울이 이제 더 이상 그를 수색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생각한 대로 참 잘했구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건 무엇입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 이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족속이니까 같은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한 이 말씀을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거.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며.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이 블레셋 사람, 이 가증한 그 족속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면서 성 하나를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좀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뭔가 참 잘했구나 만족해 하신다면 바로 이 다윗이 행한 이 행보와 똑같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길에 동참하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온전히 오늘 밤도 참 잘 지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또 내일 밤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뭔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대신 네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자입니까? 우리가 블레셋 왕에게 마귀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가요. 육체의 길을 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입은 자라면 죄가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의에 거하기 위해서는 의의 길에 서야 하는 거죠. 죄를 더 짓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는 멀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에게 선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좋게 하는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겸손히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때로는 노를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육체가 못 박힌 것이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께서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위로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합니다. 아기스에게 머리를 굽혔어요. 다윗이 누구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 여호와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에게 가서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니다 하면서 머리를 굽히고 그의 종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다윗을 사울에게서 건진 것은 여호와이신데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기가 거할 성을 구하고 거기에 머리를 굽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자신을 드려 종으로 드린 것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드려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종 거기에 순종을 하면 육신의 주인인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을 받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나름은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쉼이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 자냐. 만약에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거기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육의 생각으로 사람을 위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 앞에 행한 이 모습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정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적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면서 거스린다는 것을 미처 몰랐는데 훗날 그걸 깨닫게 되었어.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고 앉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야 할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가는 자로 내 모든 행보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이 먼저 치고 앞서 나가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생각 앞서서 내가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말로 많이 위로를 할 수 있겠지만 위로 안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위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실 땐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마치 정말 뭔가 말로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없어 쌀쌀맞아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일하실 땐 우리는 뒷짐져야 합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실수가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얼만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였고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 자였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의 생각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는 선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수하로 가서 거기서 그를 경배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택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종이라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의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 결국은 성령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자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엎드린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생각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 없이 행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잘못된 한 선택이 결국은 자기의 가족과 또한 자기의 부하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생각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중요하고 또 교회의 또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도자의 그 한 선택이 모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망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깨닫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에 선택하여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이와 같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 뭔가 차가운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그 인간적인 사람의 관계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정적인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서 이와 같이 다시 범한 행함을 우리가 또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시 육체로 마치려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